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선체는 침몰 원인 등을 위한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양과 육상 거치 과정에서 선체는 곳곳이 훼손됐는데요. 박여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이틀째였던 지난 2일, 또다시 21개 구멍을 뚫는 작업이 결정됐습니다. 디데크에 총 21개의 천공을 통한 회수를 협의하였으며, 선체조사위원 입회하에 시험 천공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줄이겠다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고, 일부는 이후 공정에 걸림돌이 돼 다시 땜질하기도 했습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는 이미 수중 작업과 육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선체에 100개가 넘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선체 균형장치, 파도를 막는 울타리, 닻등 원인 조사에 필요한 구조물도 훼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과부하를 우려하는 권고를 무시한 채 선수 들길 나다 뱃머리 두 곳에 큰 상처를 남긴 뒤 작업 방식도 바뀌고 인양 일정도 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해버릴 인양 공법을 제시하며 입찰을 따냈던 상하이 셀비지도, 기술 평가를 했던 해양수산부도 선체 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전문기관이 와서 외관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사 증거인 선체를 온통 구멍 낸채 육지에 가져다 놓은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는 자화자찬하느라 바빴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